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우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법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해와 진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는 그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게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지 유리한 것인가? 못 써야지 유리한 것인가? 못 써서 유리할 건 없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자기소개서 강사를 하니까 잘 써야 된다는 식으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담을 조금은 제가 완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기소개 작성 오해와 진실,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 이 공공기관 현직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작성법, 아주 기초서부터 심화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표현과 오해와 진실,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은 서류 전형에 절대적인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배워오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분들과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까지는 미미하거나 없답니다. 그것을 제가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하나. NCS 기반 능력 중심 직무 능력 소개서. 자, 활용.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은 면접 시 지원자 이해 자료 또는 질문 자료로 활용한다. 단. 자기소개서는 서류 평가에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2015년도 대학 순회를 했던 컨설턴트, 산인공 담당자의 관점에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자료를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거 두 번째. 직무 관련한 포지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자기소개서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정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가끔 질문을 받아요. 학교에서나 아니면 특강 가서. 뭐, 단어의 개수를 갖고 평가한다는 말도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발표했던 분의 얘긴데, 요거는 그 당시 산인공 담당자도 자리 배석을 했었어요. 뭐 여기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교과목 직무 경험, 알바, 공공기관 관련 분야에서의 자격증, 활용 자격증이죠. 이것을 영어 점수 급간, 학점 급간을 나눠서 분류하고 알고리즘을 짜서 배수에 맞춰 인원을 선발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자료일까요? 이건 사실은 민간 부분에 있는 분들이 담당자들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답변을 한 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한 가지는 한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소개서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자, 아까 알고리즘을 짜서 급간에 따라 평가를 해서 배수에 맞게 인원을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부분, 이런 경우는 프린트에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평가한다. 그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컨설팅 대표이사의 의견 및 경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출처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감이 가실 거예요. 직무 관련 포지션 비용은 어딘가? 자기소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서류 평가는 잘 모른다. 산인공 관계자. 딱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결국 오해와 진실은 뭐죠?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내용의 평가는 미미하거나 없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자, 대충 써도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서류 전형에서 점수화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전체 다 검토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수립 관점에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시간 제약이죠. 여러분 장난 아니잖아요. 대기업 마찬가지, 공공기관 마찬가지, 그 수많은, 수백 배 되는 그 자기소개서의 선발 인원의 수백 배 되는 그 자기소개서 내용을 과연 시간 제약이 있는데 볼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향후 감사에 대한 소명이에요. 어떤 기준 갖고 자기소개서 내용을 평가하셨습니까? 자, 요게 모 대학병원 간호사 채용할 때도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 아니, 평가 기준이 없는 내용을 왜 이런 내용이 잘 들어갔다고 가점을 주셨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문 보도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대학병원 간호사 채용하는데 입김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가 들어갑니다. 이세 가지 관점, 서류 전형에서 점수화가 어렵다. 그래서 대충 써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자기소개서 관련 면접 질문이 미약화되는 겁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여러분 면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썼던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과연 몇 개의 질문이 나왔는지.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은 구조화된 면접과 사전에 준비했던 그 면접 질문이 중복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원서 질문 내용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또한 가지, 다대다 면접은 개인별 질문 도출이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 면접도 다대 1과 다대다로 나눠지는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다대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고 면접 질문하기가 어려워요. 시간 제약 때문에. 도출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취업 스터디 같은 거 하시게 되면은, 한번 3대3으로 한번 해보세요. 요, 자기소개서 서로 나눠주고, 나한테 질문해봐. 이 짧은 시간 내에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서 이게 궁금하다 해갖고, 질문을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이죠. 또한 가지는 구조화된 면접이에요. 현재 블라인드 채용이나 합동 채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라 얘기거든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사전에 질문은 어느 정도는 정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파생돼서 개인별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의 답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대충 써도 되는 이유, 요거 참, 이 말씀 드리면 좀 가슴 아픈 현실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 합격한 사람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잘 쓰진 않았더라. 아, 저한테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저한테 자기소개서 작성 때부터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합격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내용 보면은 정말, 아, 이렇게 써도 합격하는구나, 때때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최종 면접 합격했다. 제가 단언은 못해요. 그 부분은 제가 후술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기업명 잘못 썼는데, 기관명 잘못 썼는데 서류 합격해갖고 면접 때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가는 친구들 보신 적 없나요? 저는 자주 봅니다. 아,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서류 전형 합격한 다음에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아, 그냥 가자. 이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충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잘 써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자, 블라인드 채용이 정착화되고 있죠. 합동 채용입니다. 또한 가지는 자기소개서 작성 분량이 적어지고 있어요. 500자 내외예요. 이 흔적들이 앞으로 살금살금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오해와 진실에서 여러분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면접에서 활용하는 목적이 더 크다 했는데 이런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채용 환경 변화의 과도기인 현재는 서류 평가보다
정규 이제 면접 활용 사례가 많지만 향후 서류 평가를 적용하는 조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야, 이게 2015년도 자료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선입견 효과가 면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짧잖아. 여기 이제 경력 사항과 이런 데 여러분들이 문장력이 들어가요. 딱 보는 순간, 야, 이 친구는 글빨이 좀 있네. 아, 문서, 이렇게 글을 좀 자주 써봤네. 이런 선입견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엔 볼 시간이 없었지만 지금은 짧게라도 딱한 문장을 보더라도, 이 친구 문장을 간결하게 자기 표현을 잘했네. 바로 선입견으로 연결이 되죠. 왜? 이제 항목이 없잖아, 여러분들. 딴 항목이. 학점, 항목 없고, 영어 성적도 항목이 점점 없어지고, 뭐 동아리 활동, 기타 이런 활동 없어지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글을 잘 쓰네. 이런 선입견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직무기술서가 있고, 경험기술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육사항 같은 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쓴 내용은 결국은 면접관들의 선입견으로 꽂힌다는 거죠. 야, 잘 썼다. 야, 얘는 문장이 개판이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량적인 평가는 못 받지만 선입견을 갖고 가기에는 충분히 문장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타 선입견을 갖게 하는 요인들 뭘까요? 우리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우리가 요건 다 들어가죠. 생활 및 주소, 전자우편,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사항 이런 부분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소는 좀 없어져야 될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소는 생활 및 소득 수준을 추측하게 해요. 강남 3구 사네? 여의도 사네? 용산구에 사네? 분당에 사네? 물론 지방의 각각 곳곳에 흔히 얘기해서 잘 사는 동네. 이분도 다 알고 있거든요. 교육사항. 아, 요거는 제가 전에 강의 때 면접에서 상당히 좀 정착이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무척 고민을 한답니다. 이거 갖고. 제가 아는 친구가 면접을 보는데, 교육사항. 이 의회는 뭐 했지? 졸업했나? 이거 물으면 안 되지. 막 이런다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교육사항에 여러분들이 몇 년도 어머머 이수했다. 얘가 도대체 몇 학년 때 이수한 건가? 졸업한 다음에 이수한 건가? 왜그 이후에는 이수한 게 하나도 없지? 이 친구 공백 기간이 긴거 아니야? 고등학교 졸업자인가? 아니면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백이 긴 건가? 이렇게 막 추론한다는 거예요. 자격사항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가점 주는 것만 쓰세요. 가점 주는 것만 써야 되는데, 가점 주는 것 외에도 내가 이건 직무에 도움이 될 거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무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자격증이다. 그러면 면접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는 딴데쪽 관심이 있었네. 이런 선입견을 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민간 부분에서는 컴활이나 한국사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썼을 때그 얘기 많이 묻잖아요. 공공기관 준비하셨어요?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직무와 상관없는 어떤 자격증을 제시했을 때, 전공과도 지원 분야하고 상관없는 자격증이 있어. 이 친구는 이쪽에 관심이 있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경력상 마찬가지죠. 조직 이해 및 적응력, 직무 연관성,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이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경험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경험은 돈을 받지 않고 한 행위. 경력은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행한 행위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얘가 아르바이트 했는데 왜 이쪽에서 했을까? 우리 직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 이런 선입견을 줄 수가 있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력 사항을 이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데에서 많은 걸 썼어요. 경험 사항 포함해서. 도대체 얘는 뭐 하고 싶었던 거지? 도대체 무슨 전공을 했을까? 물론 호기심도 같지만, 부정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부분과 결국은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잘 쓰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면접관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2017년 9월 28일 날 나온 자료예요. 출처, 지방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 행정안전부. 자, 여기서 어떤 얘기 했죠? 자기소개서 정성적 평가 항목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4개 항목 중에 적합성을 보고 5점서부터 1점까지 분류를 하겠다. 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쓴 내용이 과연 지원 직무와 적합성이 있느냐, 적합성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면접 때도 강의를 했는데 직무 분장 요령이나 이런 걸 보시고 거기와 연관성 있는 경험 등을 도출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공기관은 100% 업무 분장 요령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원 분야가 어느 부서인지를 찾아서 보면 여러분들이 수행할 직무들이 나와요. 그거와 얼마만큼 적합성이 있느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걸 어떻게 이 적합성을 판단할까? 요거는 좀 고민 요소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평가 내용대로 행동적으로 모두 뛰어난 수준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그 자체가 면접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써야 됩니다. 자, 잘 써야 되는 이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최종 합격 자기소개서는 보통 이상 수준이 되는 겁니다. 첫째, 내용이 충실해요. 두 번째, 문장 구조가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차별적 내용과 함께 직무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까 앞장에서 행동 증거라는 얘기 했잖아요. 행동 그 직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스타기법에 따라 경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사항에 대해서 스타기법에 따라 이게 작성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합격한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기법 거의 다 아시죠? 스타기법은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졸트 네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 스타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세분화되게 예시를 들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애니메이션 효과를 잘 안 쓰는데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면접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까요? 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작성 능력은 서류 전형에 미미하거나 없다. 그렇지만 향후에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전 강의의 대부분의 내용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입견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글을 못 쳤을 때 부정적 선입견을 갖는 거. 얘 근무하는데 얘 이거 따라올 수 있겠어? 보고서 하나 작성할 수 있겠어?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쓰면 긍정적 선입견을 갖는다는 거죠. 아, 이 친구 봐라. 얘는 보고서 몇 개도 되겠네. 당장 해도 되겠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소개서가 또 어디에 활용되겠습니까?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평생 따라다녀요.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와 함께 파일링이 딱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관하게끔 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이걸 5년 하느냐, 10년 하느냐, 15년 하느냐는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전자부품연구원 20년 전에 쓴 자기소개서도 딱 붙어 있습니다. 부서 이동할 때 봐요. 기관장이 보든지 부서장들이 봅니다. 아, 좀 보여줘. 얘는 글을 좀 기본적으로 잘 쓰는구나. 자, 제가 이제 이 초점을 어디서 맞춘다 그랬죠? 면접에서 맞춘다 그랬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왜 면접에서 맞춰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는 문장이 복잡했어요. 근데 요새 500장 이내로 작성하는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항목 검토가 용이해요. 또 한 가지는 블라인드 채용 자기소개서는 간결해요, 특히. 면접 질문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스타기법에 의해서 질문을 하지만 경험사항에 의해서 수행 준거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갖고 파생적인 질문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해주세요. 자, 구조화된 면접 질문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경험사항을 많이 묻잖아요. 구조화된 면접의 대표적인 건 경험사항에 대한 질문과 상황면접 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구조화된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항목이 동일화되는 거야. 무슨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블라인드 채용에서 면접관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 경험사항 중심으로 질문해 주세요 하면 100%죠, 이거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정책은 누가 세울지 몰라요. 뭐 150개의 직업기초능력의 각각의 항목을 갖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면접 정책에 따라서 채용 전략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하면은 이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도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조화된 면접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구조화된 면접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연구자들에 의하면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사전에 구성된 질문 항목에 의해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범위가 명확한 만큼 즉흥적인 질문을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면접관들이 자기가 임의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질문한 적도 많아요. 근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이러지 마라. 그래서 구조화된 면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결국은 엄청난 지원자가 많잖아요. 3배수 내지 5배수의 인원을 갖고 면접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겠습니까? 평가도 간결하게 해야 되니까 동일한 질문에 의해서 동일한 답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 두 분 연구자의 자료에 의하면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사전에 준비된 면접 질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블라인드 면접 방향 우리 한번 검토해 볼까요, 여러분들? 체계화된 면접으로 되어 있죠. 실력 평가를 위한 체계화된 면접.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험, 상황, 발표, 토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경험 상황과 상황 면접. 이 두 가지로 저는 축약하고 있습니다. PT 면접은 별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주제를 갖고 접근해야 되고 자세도 필요하고 어떻게 발표 순서를 정해야 될지 이분은 별도의 강의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실력평가를 위한 체계화된 면접 실시를 해라. 공정한 평가를 해라. 나와 있죠. 다 하진 못했습니다. 못한 기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사전 면접 교육, 면접관에 대한 사전 교육은 계속 확대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면접 전형에서 구조화된 면접 방안 마련. 요거 이제 다 이제 지침이죠, 지침. 가이드라인이니까. 직무 동기, 과거 경험, 직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평가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이 향후에는 질문에 활용될 수 있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 오해와 진실. 제가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나 물론 이것도 변화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면은 조금 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면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